요즘에 또 해가 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올해는 저에게 대운이 찾아올 거다.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대운을 기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대운이 나에게 들어올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해서 오늘 이 질문을 준비를 해봤는데, 대운이 들어올 때 어떤 변화들이 생기나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듯 10년 주기로 찾아오거든요, 대운이. 네. 네, 이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대운에 들어오는 주인공이 네. 해당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귀 쫑긋하시고. 저도 지금 기대를 잔뜩 아주 잔뜩 하고 있어요. 네, 잘 들어주세요. 네. 첫 번째, 환경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전과 같은 삶인데 어떻게 큰 운이 들어오겠어요? 커다란 운은 자신이 들어온 길을 닦아놓습니다. 본인은 의지와는 상관없이 직장이 바뀐다거나 이제껏 해오던 일과 아주 다른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네. 하나 둘 변화가 이렇게 생긴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죠. 네. 두 번째, 네. 주변 사람들이 바뀝니다. 환경의 변화와 비슷하지요. 네. 네, 잘 놀던 친구들과 멀어를 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맡게 된다거나 아니면 애인이 바뀐다거나 하는 식으로 내 곁에서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새로워집니다. 한마디로 좀 귀인이 들어온다 이렇게 네네, 생각할 수도 귀인이 있겠네요. 들어옵니다. 네, 세 네. 번째, 운을 받을 본인의 습관이 변합니다. 즉, 좋은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아침마다 도둑 맞은 집처럼 집을 초토화시켜 놓고 출근하던 사람이 대충이라도 정리하고 이불을 개놓고 나가고, 특히 청소란 없는 것처럼 어지럽고 너저분한 사람이 집안에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고 청소하는 이런 사소한 부분들도 대운의 징조 중 하나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네 번째로는, 네, 세상을 보는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모든 일이 이제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얼굴이 좋아집니다. 얼굴이 네, 피부가 탄력이 생기고 빛이 납니다. 예뻐지고 화사하게 변해요. 그렇군요. 네, 이런 변화들이 감지가 되면 아, 나에게 큰 운이 들어오는구나 알아차리시고 즐겁게 로또 사서 당첨될 생각만 하면 된다. 되죠? 저 어제 로또 안 샀어요. 지금 기다리고 됩니다. 있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또 좋은 이런 거. 분들이 로또 산업을 키우고 있어요. 네, 이 노력을 반찬입니다. 해도 성과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네. 대운이 들어오면 내 노력에 대한 세상이 하늘이 반응을 해주는 거죠. 열매를 수확하려면 씨를 심고 물을 줘야 하잖아요. 네. 이렇게 공을 들이면 곧 내가 크게 수확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하겠구나 생각하시고 여기저기 씨앗을 파묻어서 크게 되돌려 받을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노력에 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대운입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한 가지가 있는데, 대운이 들어온다고 할 때, 저희 앞서 말씀하셨던 그 징조 중에 하나가 귀인이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선생님은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귀인일까, 악인일까, 이거 좀 구분이 되시겠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쁜 사람들이 막 사탕 발린 말 이런 거 그죠. 하면은 쉽게 또 넘어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쁜 사람과 귀인을 구분할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좀 방법이 없을까요? 뭐라고 설명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일반인들이 귀인인지 악인인지 구분하기가 많이들 힘이 드실 거예요. 네. 그럴 때, 하늘 만신을 찾으셔서, 네. 귀인인지 악인인지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예, 대운이 들어오러 왔으면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혜 선생님과 대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선생님이 하신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주변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앞으로 좀 세상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은 운이 또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 오늘 마지막으로 또 힘차게 인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둘, 셋. 셋. 안녕!